포항 얘기가 좀 많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김민혜입니다. 아, 어제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 아르헨티나를 이긴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예, 그래서 하루를 힘들었는데, 그래도 또 이제 전할 건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적설에 관한 관련된 이야기를 일단 전체 공개를 통해서 짧게 먼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전체 공개는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해 주셔도 되는 예, 그런 내용이죠. 예. 인천 유나이티드의 김창수 선수. 예. 신생팀인 천안. 예. 천안으로 이적할 예정입니다. 예. 요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잠시 뒤에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임상혁 선수의 뭐 인천행 가능성, 그 다음에 뭐 수원FC행 가능성 이런 이야기들 해드렸었는데, 임상혁 선수가 일단은 포항팀 훈련에 합류해서 잔류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요것도 약간 좀 뒷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걸 좀 전달을 이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김승준 선수가 이제 포항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거는 사실은 뭐 완벽하게 따지기는 그렇지만 이광혁 선수와의 뭐 트레이드 형태가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광혁 선수는 수원FC행이 사실상 이제 좀 확정이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포항 얘기가 좀 많네요. 예. 허영준 선수. 예, 허영준 선수는 J2 리그 예. 베갈타 센다이. 예. 베갈타 센다이로의 임대가 눈앞에 있다. 예.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의 김광석 선수. 예. 지금 이제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좀 거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치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뒤에 멤버십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임팩트 있게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멤버십을 통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